안녕하세요. 나만의 팩토리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나만의 팩토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면 가운데 보이는 장치가 컨베이어와 스위치보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Siemens PLC를 사용하여 컨베이어 스타트 스탑을 구현한 영상입니다. 시작합니다. 나만의 팩토리. 먼저 구현한 영상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팩토리아이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컨베이어와 스위치보드를 만들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컨베이어가 움직이고 스탑 버튼을 누르면 멈춥니다. 스위치보드에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스탑.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스탑. 이번에는 상자를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 모드에서 에디트 모드로 변경하여 바레트 윈도우에서 상자를 가지고 옵니다. 컨베이어에 놓고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다시 스타트. 스탑. 스타트. 스탑. 아주 간단한 컨베이어 스타트 스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구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iemens TIA 포탈 버전은 17이고 두 번째는 Siemens S7 PLC-SIM 버전은 TIA 포탈과 동일한 17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팩토리아이오 버전은 2.5.1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Siemens TIA 포탈은 PLC 로직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Siemens S7 PLC-SIM은 작성된 PLC 로직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조그만한 창이 S7 PLC-SIM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PLC-SIM과 연동되어 3D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팩토리아이오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화면이 연동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설명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PLC 로직 작성과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팩토리아이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지금과 같은 하나의 공장에 팩토리아이오에서 제공하는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PLC나 자동재에 관심이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